물론 필터 펑션도 다른 펑션들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자면 이것을 다 합계를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 필터에다가 이제 필터죠. 필터에다가 앞에다 sum을 붙이면 되겠죠. sum 해서 sum 속에다가 이 필터 자체를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합계가 나오죠. 이렇게 220. 그죠? 아니면 개수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sum이 아니라 counter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counter를 해서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도 있죠. 세 개란 걸 알 수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찾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100보다 작은, 그러니까 p가 정상적인 p보다 적은 것만을 우리가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정상적인 p보다도 더 많이 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엑스맨 같은 경우에 현재 그렇죠. 엑스맨은 지금 150불을 냈어요. 100불인데 이 경우도 우리가 별도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정상적인 피보다 적게 낸 경우나 혹은 더 많이 낸 경우,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크리테리온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추가하는데 더하기를 해주면 되죠. 더하기 해서 이거 CS부터 C3부터 C12 사이에서 100보다 많이 낸 경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좀 뭔가 좀 복잡해지니까 가로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가로로 묶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가로로 묶어주면,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크리테리언, 10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거나, 그죠? 그것을 골라서 내라, 리턴하라는 거죠. 이걸 해서 그러면은 보다시피 슈퍼맨, 아이언맨, 조커뿐만 아니라 엑스맨도 같이 리턴해서 나오죠.